여기는 제 베란다 온실인데요. 베란다 온실에 제가 석달 전에 땅콩을 하나 심었었습니다. 땅콩을 4개 심었었어요. 전 4개 심었었는데 이쪽에는 화분이 좀 너무 습기가 많았었는지 아무튼 빨리 2개는 죽었고요. 이쪽 화분에는 지금 2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2개가 자랐고 꽃이 이렇게 조그맣게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이 핀 그런 자리에서는 이 땅콩이 맺히기 위해서는 땅콩에서 꽃이 핀 자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관이라고 그럴까? 꽂을 때라고 그럴까? 아무튼 얘가 이렇게 관이 쭉 밑으로 뿌리처럼 생깁니다. 자꾸 이 뿌리처럼 생긴 게 나중에 이 흙에 박힙니다. 흙에 박히면 그 자리에서 땅콩이 맺히는데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저 땅콩이 뿌리에서 이쪽에서 여기 뿌리에서 맺히는 줄 아는데 뿌리에서 맺히는 게 아니라 여기 꽃핀 자리에서 요런 관이 나와서 땅에서 한 1, 2cm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땅콩이 맺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땅콩 옆에 밭에서 야외에 기를 때 거기다가 까만 비닐 포장을 하더라고요. 흐려버리면은 이 관이 땅에 박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땅콩 수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꽃이 필 때쯤에는 까만 비닐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못나게 풀이 못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비닐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안 해주면 나중에 땅콩 수확이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관이 잡히나 여기 있습니다요. 지금 꽃에 여기서 여기 꽃에서 꽃핀 자리에서 쭉 내렸죠. 쭉 내려서 꽃에 보면 꽃이 하나 매달려 있는데 아무튼 저게 땅에 박히면 흙에 박힌다 그럴까 땅에 박힌다 그럴까 아무튼 여기에 요 부분이 요요요 요, 요 부분 요 부분이 박히면은 거기서 땅콩이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1월 17일인데 이 땅콩에서 꽃이 벌써 한 3주째 꽃이 계속 피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큰 화분에다 심지 못했습니다. 큰 화분에 심지 못하고 작은 화분에 심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보시면은 여기 왼쪽에는 오른쪽이군요. 오른쪽에는 원래 땅콩이 심었던 자리이고 왼쪽에는 지금 이렇게 가지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그죠?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 땅에 여기서 이쪽 옆에 화분에 박히면 여기서 땅콩이 맺히게 될 겁니다. 이게 운이 좋아서 온도가 여기가 영상으로 한 10도 이상 유지되면 한 15도 원래는 땅콩이 자라려고 하면 한 25도 이상 돼야 되는데 여기가 그나마 영상으로 유지돼서 되게 박히는 것까지는 보지 않을까. 크게 맺히지는 않아도 쉽게 말해서 땅콩이 보통 두 개짜리 맺히는데요. 두 개짜리는 아니더라도 땅에 박혀서 진짜 콩만하게 우리 보통 콩 있잖아요. 우리 콩만하게 뭔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있나? 여기 또 하나 있네 뒤쪽에. 여기 지금 여기는 2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2개가 내려와서 이쪽 화분이 됐지. 이쪽 화분은 내가 억지로 약간 유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접혀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튼 어찌어찌 해서 저쪽 화분에 박혀서 땅콩이 한 3개는 열리지 않을까. 내피셜입니다. 저만의 생각이고요. 그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올해 안에 지금 11월 17일이니까 올해 안에는 땅콩이 어쨌든 간 조금하더라도 보지 않을까 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